과부의 헌금.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어요.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세요.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지요. 잔치집에 가면 제일 밑자리도 안 씁니다. 엊그제 잔치집에 갔는데 어떤 율법 학자가 와서 밑자리부터 찾던데요. 그랬군요. 그들은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가난한 여인들을 속여 돈을 빼앗고 기도는 또 남에게 보이려고 합니다.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군요.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겁니다. 한편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. 자네 이번에 돈 좀 벌었지요. 오늘은 얼마 준비했니? 이번에도 자네가 제일 많이 했지? 그게 뭐 그리 궁금한 거 안 봐도 알지. 자네가 가진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겠지. 하하하. 조용히 좀 하시게. 그래 그러면 자네가 또 많이 하든가.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동전 두 개를 넣었습니다.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어요. 잘 보세요 여러분. 저 여인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. 예? 저 가난한 과부가 넣은 돈은 겨우 랩톤 두 개입니다. 멀어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 동전 한 잎이 어디 돈이 되나요? 잘 들으세요.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를 예물로 바쳤지만 가난한 저 여인은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가진 것을 모두 바친 셈이지요.